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실버애쉬입니다. 가격은 5,6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아크나이트, 이 명일 방주에서 카란 무역회사 대표인 실버애쉬가 넨도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체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 애용하는 지팡이와 무기인 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 텐지는 물론 실버애쉬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진흙참 이펙트 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본 일러스트에 비하면 넨도로이드화로 인해 많이 귀여워진 인상입니다. 하지만 인게임의 등신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인게임 모습에 적합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표현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에 나왔던 특성상 추후에 이 정예화 버전들도 넨도로이드화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구스마일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첸입니다. 가격은 5,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아크나이트, 이 명일방주에서 용문근위국 특별감찰팀장인 첸이 넨도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체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 근위국의 검과 적소는 물론 이 빨간 검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민용도 추가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인기 캐릭터인지 피규어 상품화로 그나마 종종 보이는 이 명일방주의 첸 넨도로이드 상품입니다. 무장 구성 등 옵션은 생각보다 충실하게 넣어줬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표정이 꽤나 잘 선정했다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도 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 묘한 매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느껴지네요. 다음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오야마륙 디자인 크툴루입니다. 가격은 128,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35cm입니다. 크툴루 오리지널 스태츄 시리즈 크툴루 에볼루션 제2탄입니다. 히데의 조형작가 오오야마류 디자인의 크툴루가 폴리스톤 제로 상품화됐습니다. 러브크래프트가 남긴 유명한 스케치를 이미지 소스로 하면서도 인지를 초월한 모독적인 디테일을 전체에 넣어 오오야마류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종래의 크툴루상을 뛰어넘는 광기와 장엄함을 내포한 일품이라고 합니다. 원형 채색 마스터의 제작은 오오야마류 본인이 담당했다고 하고요. 톤은 낮추면서도 다양한 색상이 여러 겹으로 칠한 도장 또한 볼거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이색적인 피규어 상품입니다. 우선 대상이 크툴루라는 점도 그렇고요. 모해화가 아닌 기괴함을 온전히 가져간 인상이죠. 폴리스톤제 상품이라서 말 그대로 일반적인 피규어가 아닌 조각상 스태츄로서 기능할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기괴한 형상의 크툴루상이라서 매니아 중에서도 매니아층에서만 어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품이기도 하네요. 자,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을 살펴봤습니다. 상품 수가 적기 때문에 의미는 좀 적지만요. 그래도 이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맥스팩토리에서 나오는 오오랴마료 디자인 크툴루입니다. 대중적인 인기나 실질적인 판매수 등의 측면에서는 오늘 나왔던 다른 두 상품에 비하면 훨씬 낮겠지만 임팩트만큼은 오히려 압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크툴루 모해화도 나오는 마당에 오리지널에 가까운 이 괴상한 조각상 느낌으로 나오는 제품이라는 점이 너무나 강렬했고요. 더욱이 폴리스톤제라고 하지만 일단 사이즈에 비하면 높은 가격대인지라 피규어를 수집하는 입장에서도 러브크래프트 팬층에게만 한정적으로 어필 가능한 상품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제품화가 되어 나온다라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 또한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